이번에는 바람 피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. 배우자, 내 와이프라든지 내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징조 뭐 이런 증조? 거. 증조? 증조. 일단 조상의 환란이 불고 이러면서 신명의 합의가 끊어지면서 이러면서 이게 증조? 증조? 증조라고 해야 되나? 근데 나는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? 알아내는 방법? 소리당을 찾아오시고 자문동할 분에게 문의를 내 남편, 내 와이프가 바람피고 있다. 근데 이게 전초 증상들이 다 있으시더라고. 이게 웃긴 게 나도 이제 막 하면은 이제 나한테 하소연들도 많이 하시잖아. 아, 내가 그때 눈치챘어야 돼요. 뭐 할 때 눈치챘어야 돼요. 막 이럴 때 가장 큰 공통점이 일단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시더라 사람들이. 젊어 보이려고 해요. 멋져 보이려고 해요. 이뻐 보이려고 해요.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왜 사람들 생각에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뭐 내 애인이 너한테 너무 잘해줘. 이 새끼 바람 피는 거 아니야? 인연 바람 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나? 아니야. 오히려 더 냉정해지고 오히려 더 시큰둥해지고 왜 요즘 말로 치면 츤데레 스타일? 툭툭 오다 주웠다 뭐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더라고.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믿고 싶지는 않고 믿기 싫겠지만 이상하게 금전적으로 뭔가가 자꾸 허술해져 사람이. 그때 눈치를 채셔야 돼.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누구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. 누구나가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. 근데 일은 열심히 해. 근데 자꾸만 돈을 뭐 어떻게 횡령을 한다던가 자꾸만 돈의 씀씀이가 분명히 이게 아닌데 모자르다 그러고 뭐하다 그러고 뭐하다 그러고 이렇게 나온다. 갑자기 돈을 많이 쓴다? 아니 나한테 많이 쓰는 게 아니지 딴 데 쓰니까 자꾸만 이게 뭔가 빵꾸가 나는 거야. 자기가 막 돈을 많이 쓴다? 빵꾸가 나는 거지 자꾸만. 근데 그럴 때 눈치를 채셔야 돼. 근데 요즘은 하도 뭐 코인을 하네 뭐를 하네 이러면서 그걸로 다 돌려먹게 하신다고 하더라고. 아니에요 여러분. 그럴 때 한 번씩 파보실만 해요. 말씀드렸죠. 자꾸만 젊어지려 한다, 이뻐지려 한다, 자꾸만 친다리가 된다, 자꾸만 금전에 빵꾸가 난다. 100%입니다.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. 알겠습니다.